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승강기 고유 번호를 불러주면 빨리 구조된다. 승강기 고유 번호에 대해 알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. 아니요, 몰랐는데. 고유 번호요? 네. 아니요, 잘 몰라요. 아니요? 아니요, 처음 들어봤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강기 고유 번호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.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정지돼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인 대형 건물에서는 출동을 하고도 위치 파악이 힘들어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승강기 고유 번호. 어느 지역 어딘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. 여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. 거기가 어디 엘리베이터예요? 여기 번호가요 2019-603이요. 별도의 주소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도 승강기 고유 번호만 알려주면 건물의 위치는 물론 엘리베이터의 위치까지도 재빨리 파악해 단시간에 구조될 수 있는데요. 이뿐만 아니라 승강기 번호 옆에는 QR코드가 부착돼 있어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정기 검사 일정 등 엘리베이터의 안전 이력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